안녕하세요, 보넥스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져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일단 첫 번째 챕터는 선이에요, 선. 선. 이 선이 왜 중요하냐면 그림을 똑같이 그려도 선 때문에 그림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요. 일단 안 좋은 예시부터 한번 그려볼까요? 일단 선을 쓰실 때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잘 그려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선을 짧게 더 많이 쓰세요. 걱정이 되니까.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잘 나왔네. 쓰시게 되는데, 물론 기본적으로 그림이 잘 되면 좋지만 짧게 쓰시는 것보다 긴 선을 추천드려요. 예를 들어 이쪽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 곡선이 걱정되니까 계속 짧게 잘라서 치는 거예요. 걱정이 되니까. 근데 이런 거 말고 차라리 시원하게 이런 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차라리 이렇게 한 번 쭉쭉쭉 가는 연습.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그리자면 긴 선을 연습하셔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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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차라리 긴 선을 연습하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. 근데 당연히 처음이라 쉽진 않겠죠. 아니, 긴 선을 잘 쓰지 못하니까 짧은 선을 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좀 더 좋은 선 연습을 말씀드리자면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려주시면 돼요. 여기서 여기까지 선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쓰시게 되잖아요. 이런 거 말고 그냥 망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쭉쭉쭉 그어주시네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긋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거든요. 그냥 잘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망쳐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리시면 좀 더 선들이 편해질 거예요. 그래서 얼굴 외곽이나 묘사를 하실 때 좀 더 시원시원한 선들을 쓰시면 좀 더 깔끔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.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좀 팁들을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